퍼데스테. 우리가 인터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가 동사로 매장하다예요. 매장하다. 이 터가 땅이라 그랬죠. 땅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매장하는 거죠. 이때 터를 이제 TR로 쓴 것뿐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들이 토지를 다 산 거야. 소장님들이. 그 토지에 이제 명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장부라는 뜻이에요. 토지의 장부. 됐죠? 다음 단어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리비드. 자, 리비드 하면은 리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버는 강이죠. 강은 불그스름에 아니면은 검푸러. 검푸르죠. 그쵸? 약간 검푸른 색깔이야, 강이. 그래서 검푸른이란 뜻도 있고. 자, 낯빛, 원래는 이제 낯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낯빛이라는 뜻이 있는데,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화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그의 아들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그쵸? 리비드 되었다. 얼굴이 낯빛이 되었다. 즉, 화났다는 거죠. 여기 밑줄 꺼놓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리비드. 브루이즈 하면 이제 시커먼 멍이 되는 거고, 브루이즈 타박상을 입히다. 타박상을 입히다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 타박상을 입히다. 컨퓨즈가 생각나야죠. 저 컨퓨전이 타박상이고, 그쵸? 컨투메이셔스는 컨투메이셔스. 컨투메이셔스. 컨투의 메이셔스. 반항적인 거잖아. 반항적인. 야, 그만 권투하고 공부해. 싫어, 나는 권투할 거예요. 권투의 메이셔스, 고집쌤이잖아. 그죠? 요 단어도 다 하는 거죠? 뭐, 체프하면은, 타 체프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찰과상이죠. 찰과상은 입히다. 또는 찰과상 입히다. 동사로 쓰이면. 그쵸? 난 저 새끼 발로 탁 채니까 발이 페이프다. 체프. 이렇게 외우도. 그러니까 그녀는 멍이 든 거예요. 나의 말에 멍이 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마음에 멍이 든 거니까 기분이 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쭉 갑시다. 자, 페일. 우리가 아는 페일은 창백한이라는 뜻이야. 그쵸? 창백한. 그런데 요거 보면 여기 동그라미를 쳐서 요렇게 써봐. 요렇게. 이게 이제 접두어로 쓰이면 옛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식의, 고대의 이런 뜻이 돼요. 구식의, 고대의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오래되면 사실 색깔이 바래고 페일 되잖아. 창백해지잖아요. 그래서 색이 바래지고. 그래서 팔리오온톨로지라고 하면 여기 지금 안 나왔으니까 팔리오온톨로지 이거 한번 써볼까요? 팔리오온톨로지. 요게 이제 무슨 뜻인가 보면은, 온톨로지가 뭐냐 하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그러면 온이 붙으면 지속적인 느낌이죠. 톨로지가 붙으면 학문이고, 그쵸? 그래서 팔리오가 붙으면은 오래된 느낌이고, 그래서 고생물학이라는 뜻입니다. 고생물학, 팔리오톨로지. 됐죠? 고생물학. 자, 그러면 이 온톨로지가 존재론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얘의 동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메타피직스였어요. 메타피직스.
메타피직스가 뭐예요?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이상학이라는 건 도덕, 철학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학문을 다루는 게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존재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형이상학이 되겠죠. 이대기출입니다. 이대기출, 온톨로지, 메타피직스. 그러니까 팔레오가 붙으면은 이렇게 옛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고엔스로피, 엔스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픽 하면 인류학이잖아요. 그래서 화석인류학이라고 되어 있고 팔레오 앤트로폴로지 하면 화석인류학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인류는 다 어디에 있어요? 옛날 인류는 다 화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인류학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쭉 보면 될 것 같아. 팔레오가 붙으면은 구식의 고대의 이런 의미다 라는 거. 자 다음에 팔리드. 아 얘는 이제 팔리드가 좀 창백한 파르스름한 열분 뭐 이런 뜻인데 페일에서 나왔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얘죠. 빨리 에이시죠. 일시적으로 완화하다. 요 단어가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우리 이빨 썩은이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빨리 에잇 하잖아. 썩은이를 빼니까 완화가 되는 느낌이죠. 빨리 에잇. 빨리에이션. 그래서 경감이라는 뜻도 있는데 1번 병명, 2번 경감 이렇게 씁니다. 우리 뭐 병명 우리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죠? 서터퓨지, 터기버세이션. 터기버세이션은 병명, 변절이라는 뜻도 있고 캅아웃. 경찰한테 잡히면 자꾸 도망가려고 그런다. 아마 저번 시간에 스토킹 호스 하면서 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미리 문자 보내는 프리텍스트. 이런 것들은,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요. 자, 병명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병명. 죄를 변명하다. 자, 다음에 7번 단어가 샬로우인데요. 그 밑에 보면은 옐로우시 있죠? 옐로우시. 그쵸? 노르스름한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샬로우도 옐로우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혈색이 어떤 거예요?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혈색이 안 좋은 거잖아. 색깔이 약간 떨어지는 거니까. 그쵸? 옐로우. 색깔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혈색이 나쁜 그래서 병색이 보이는 이란 뜻으로 쓰일 거예요. 혈색이 나쁜에다가 이렇게 하고 병색이 보이는 조금 이제 아파 보인다 라고 할 때 얼굴이 누렇게 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옐로이시 옐로우. 그래서 샬로우하고 옐로이시하고 동의어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옐로이시하고 샬로우하고 샬로우 그리고 자, when. 우리가 이거 많이 했죠? wax and rain. 머리에 wax 바르면은 탁 쓰잖아요. 그래서 얘가 흥망성쇠잖아. 흥망성쇠. 그쵸? rise and fall 써도 됩니다. rise. 올라갔다가 fall 떨어지는 거죠. 복수로 써도 돼요. 흥망성쇠. 여기는 ES를 쓰고 복수로 쓰면 여기는 S를 쓰죠. 그렇죠? 왜 왁스는 달이 차는 느낌이고 웨이는 달이 이그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웨이. 그렇죠? 왁스 커지는 느낌. 웨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핏기가 사라지는 느낌인 거야. 웨이는. 그래서 핏기가 뭔가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창백한 병약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웬 웨인, 다, 뭐, 무슨 느낌이야? 작아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위인이잖아. 위인이 이유식을 먹다죠. 그래서,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애새끼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애새끼, 위인. 그쵸? 이 쥐방울 같은 새끼다. 그쵸? 브레. 다음에 토트. 더하기만 하는 새끼다. 그쵸? 이 토트는 덧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만 하는 새끼 덧새. 덧새는 애 새끼는 곱하기 못해요. 더하기만 하죠. 그래서 톡트. 뭐 엄마 친하게 지내세요. 얼치. 그쵸? 엄마 친하게 지내자. 뭐 타이키. 타이키. 그쵸? 이런 것들 뭐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루디가 있는데, 자, 루디, 레디시죠? 레디시. 그쵸? 레디시. 이런 것들은 단어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옵니다. 루디, 레디시. 웨인 라이트, 희미한 미, 웨인 스마일, 뭐, 웨인, 웨인 이포트, 이런 것들 보면 되고, 원팅. 아, 무엇이 부족한이란 뜻이 있어요. 원팅이. 그러니까, 저기 뭐 하겠어? 저기, 원하겠죠? 부족하니까. 디보이드죠? 디보이드. 디보이드 오브 하면은 무엇이 없는 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4년에서 4, 1년인데 4, 4일을 원한다는 얘기는 뭐야? 4일이 모자란 1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뭐, 옐로우 씨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저 옐로우 씨. 여기 보면 뭐, 노란색이 감독님들. 자, 다음에 보면은 젠터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젠터스라고 쓰면 얘가 황금보석이에요. 황금보석. 그래서 젠터스 하면은 황금색의 보석이 황금보석인 거죠. 아, 얼굴 보니까 누르스름한 게 젠터스. 그쵸? 젠터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